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한 조사의 발표가 어제 있었습니다.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판사 감시를 법원 행정처 출신을 둬서,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사람을 둬서 거점 법관으로 하여금 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하는 방안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이 법과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만 판단, 판결하도록 하는 게 사법 독립의 핵심 아닙니까? 거점 법관이 따로 있어서 동향을 파악했다면 북한의 우호 담당자 본질적으로 뭐가 다릅니까? 특히 박근혜 정부에게 큰 부담이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공작 항소심 판결 전에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연락해 의견을 나누고 재판부 의중을 파악하라고 했던 내용은 사법부가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미리 파악해서 청와대 의중에 맞추려고 한 상황에 다름 아니다. 사법부에 대한 외부 비판이 있을 때마다 독립을 해치지 말라 항변했던 사법부가 가장 조직적인 사법 방해를 스스로 자행하는 당사자였던 겁니다.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사법부를 이렇게까지 망가뜨렸다. 그 당사자가 누군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호중의 질문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뉴스죠,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네. 사법부가 독립이 해쳐졌다라는 건데요. 근데 그게 이제 사법부 내부에서부터 그런 일을 조직적으로 했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네. 이게 뭐 어디서 찍어 눌러서 예전에 군사정권처럼, 협박을 해서 그게 아니고 사법부가 스스로, 예, 법원 행정처 사람을 거점 법관은 뭡니까? 거점 법관을 둬서 동향을 파악하도록 했다. 판사 한 사람 한 사람은 자부심이 강하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거점 법관이 누군가 있었다는 게 자기 주변에 굉장히 충격적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이정열 전 판사님이 직접 나가겠다고 해서 저희가 잠시 후에 요산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겠지만 일단 뉴스 일단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가장 중요한 뉴스이기 때문에 앞에 배치했습니다.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를 조사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어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1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사건 재판 과정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입한 정황이 나온 건데요. 이 문서에는 당시 우병우 수석이 이끄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법원행정처의 항소 기각을 기대하면서 판결 전망을 문의했습니다. 그러자 행정처가 재판부의 의중을 간접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썼는데요. 그런데 1심 결과와는 달리 예측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쓰여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1심 결과는 자기가 알아서 전달했다는 거거든요. 실제 이 이야기는 이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고 김영환 수석 비망록이 나왔을 때부터 네, 수첩에 쓰여 있죠. 계속해서 거론이 됐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미 1심 판결 나기 전에 1심 결과가 수첩에 적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알았냐. 근데 이제 입증할 수가 없으니까 흐지부지 됐는데요. 근데 이제 예측이 어렵다는 표현도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이제 순화시킨 거지만 어떻게 예측합니까? 네, 앞선 1심 결과는 예측했다라고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예측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법부가 역술인들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예측합니까? 물어봤지. 물어봐서 알아내가지고 알려줬다는 얘기죠. 예. 1심 때는. 2심 때는 뭐, 그 담당 판사가 완고하다든가 아니면 그 이야기를 전혀 입에 열지 않는다든가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는다든가 뭐 그래서 뭐 알기가 어려웠다 이런 얘기잖아요. 1심 때는 말해줬다는 얘기죠. 네, 가장 관심을 받았던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요, 무죄를 내렸거든요, 1심 대판은요. 네. 그런데 2심에서는요, 징역 3년 되고요, 법정 구속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더 재밌는 것은, 더 황당한 것은, 우병우 전 수석 여기서 등장합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그렇다면 상부심을 전원 합의체로 해달라. 이 의미는 잠시 후에 이정열 판사와 얘기 나눠보겠지만, 이렇게 요구했는데 또 요구대로 됐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13대 0이라는 결과로서 다시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쓰여 있는 그대로 실행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파기환송됐다는 요 사건에 관해서 저희가 몇 달 전에
어떻게 파기 환송됐는지 진원 시큐리티 파일 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서 파기 환송됐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핵심 증거입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 문서에 보면은 핵심이 증거 능력 인정이다. 예. 그런 얘기가 적혀 있고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서 파기 환송이 돼 버린 거죠. 예. 이 파기 환송 돼서 사법부 내에서도 난리가 났었죠. 이게 뭐냐고. 근데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진원과 시큐리티를 얘기하면 진원하면 무슨 영화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논지에 꼭 논지를 집어넣은 겁니다. 좀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심리전을 펼칠 때 주요한 이슈가 있잖아요. 네. 매일매일 그런 내용들을 봤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시받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장과 부서장 회의에서 주요한 지시사항이 나옵니다. 논지가 결정되는 거죠. 그 논지가 적힌 거예요. 그걸 진원이라고 제목을 적어놓은 겁니다. 진원이 뭔지 설명을 안 해주니까 이게 무슨 엄청난 컴퓨터 파일 같잖아요. 그게 뭐 CPU 제목 같잖아요. 논지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 안에 논지. 그러니까 이게 인정이 돼야 국정원장이 부서장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이 실행에 옮겨진다. 입증이 네. 되는 거거든요. 지시사항이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시큐리티 파일은 여기 보면은 그 아이디가 적혀 있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심리전단 팀 안보 네. 5팀인가요? 네. 김땡땡 직원의 이메일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앞 두 글자 이름이 적혀 있어요. 뭐 김모 이렇게 적혀 있고 그 한 사람당 30개의 계좌와 계정요. 계정. 예, 예. 계좌. 예, 계좌가 있으면 더 놀라운 일이었을 것 같은데요. 계정과 비번이 적혀 있어요. 네. 한 사람당 30개씩. 그리고 22명의 그 실제 명단하고 정확히 일치해요. 그러니까 이게 초창기의 투입 계정 아이디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런 논지가 결정되면 이런 사람들이 퍼뜨렸다. 결정적인 거죠. 예, 심리전의 범위가 확 넓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시사항을 그대로 수행했다. 이거는 뭐 이게 인정되면 흔히 말하는 요즘 빼박인 거죠. 빼박. 그런데 이거를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인정하지 않았냐. 본인의 이메일이 맞고 본인의 이메일에서 나온 것도 맞고 본인의 이메일에 해킹된 적도 없고 그런데 내가 작성한 게 기억나지 않는다. 예, 갑자기 그렇게 부인했습니다. 처음에 재판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이야기 안 했는데요. 어디서 코치를 받고 왔는지 두 번째 재판 나왔을 때 그렇게 말을 바꿨거든요. 본인의 이메일이고 그리고 해킹된 적도 없고 자기께 맞으면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인하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부인을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파기 환송을 해버린 거, 이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그냥 벌어진 게 아니라 이런 주고받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예, 대법원 행정처가 코치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당연히 그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일이 그러니까 특정 재판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끌고 가야 되겠다고 청와대와 사법부의 법원 행정처에서 계속 의논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서 실제 그렇게 얼토당토하는 결과를 내버린 거예요. 네, 그 증거가 나온 겁니다. 이번에 물증이요. 더 황당한 것은 지금 이게 이제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그 당시 그 행정처, 당시 행정처에서 쓰이던 그 주요한 그 컴퓨터를 다 열어본 게 아니에요. 다 네, 열어본 그렇습니다. 게 아니고 지금 법원 행정처에서는 거부했어요. 달라고 그러는데. 거부를 해가지고 키워드 검색을 한 겁니다. 또 똑같이. 국방부 자체 조사가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압수수색을 못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키워드 검색을 해서 걸린 것만 나온 거고요. 게다가 그 컴퓨터에서 발견된 파일이 그런 방식으로 한 760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 300개는 이미 삭제된 거예요. 760개를 그럼 다 열었냐? 열지 못했어요. 769 대부분을 열지 못하고 왜냐하면 거기 비밀번호가 걸려있기 때문에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건 열지 못하고 나온 게 이 정도예요. 네, 사실 비밀번호 걸려있는 것도 설정을 풀 수 있는데요. 해당 판사들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서 열어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조사도 아니에요, 제대로 된. 그냥 열려있고 키워드에 걸려있는 일부 파일에서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정도가. 그런데 비밀번호를 걸었으면 더 민감할 거 아닙니까, 내용이. 그건 아예 열어보지도 못한 거예요. 네. 네, 그리고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처장이 있습니다. 차장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사용하던 공용 컴퓨터는 아직까지도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실 수 있는데 이건 직장 내에서 비유를 하자면 직장 내에서 자기들끼리 조사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것도 직장 내 다른 부서에서 우리 안 된다고 그거 검사 못 한다고 조사 못 한다고 해가지고 그 못 한 거예요. 사법부에서 이제 사법부 외부에 사법부 일을 맡기는 데 대한 그 기본적인 거부감과 아 우리가 최종 판단 기관인데 우리가 해결 못해서 검찰에 맡긴다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사법부 내에서는 있겠죠. 그건 조직의 논리고 이 범죄를 방치하는 겁니다. 이거는 현재 정말. 강제 수사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강제로 어떤 파일을 열어보지 못한 거고 지금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당장 삭제할 수 있잖아요. 예. 하드만 떼가지고 하드만 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PC 하드 떼가지고 가져간다든가 누군가 시켜서 밤에 삭제한다든가 디가우징 한다든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특정 파일을 군사 수준으로 반복 삭제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이 답답합니다. 이거 수사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정열 판사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일반인의 상식을 보면 이게 말이 되나? 이렇거든요. 아니 이렇게 파일이 많은데 이걸 다 열어보지도 못하고 안 주면 조사도 못하고 이미 검색어로 나온 것만 해도 이게 법 위반이 명백한데 판사들이 이런 법 위반을 그냥 두는 거잖아요. 아, 답답합니다. 큰 사건입니다, 아주. 잠시 후에 집중적으로 다뤄보기로 하고요. 자, 다음 뉴스는 뭐가 있습니까? 네, 다스 관련 소식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설립 자금 4억 2천만 원 됐다라는 핵심 증언이 나왔습니다. 시사인 보도인데요.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의 검찰 진술이기도 합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 자금을 댔다라는 증언이 나온 것은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설립 자금의 액수가 나온 게 처음이군요. 네. 4억 2천만 원 냈다고 합니다. 1987년에 설립이 됐는데요. 당시에는 대부기공이라는 이름으로 열렸습니다. 자, 예, 다스 관련 소식이 이제 특활비가 갑자기 터지면서 약간 뒤로 미뤄져 있는데 다스는 사실 거의 수사가 끝났다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예, 입증을 사실상 한 거나 마찬가지다. 소환만 남았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다스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설립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왔는데 돈이 초기 자본금 4억 2천이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나왔다. 액수가 특정됐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검찰이 이상득 전 의원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둘째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받아간 정황을 포착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모경만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 등 관계자들의 진술인데 2011년에 억대 돈을 받아갔다라는 겁니다. 직접 자기가 줬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당시는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이 방 안에서 있었는데 숙소에 침입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들켰는데요. 그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서 돈을 준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김윤혁 여사 관저 행정관이 돈을 받은 걸 인정했죠. 예, 쇼핑백에 돈이 왔다. 예,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예. 나왔습니다. 본인이 먹지 않은 한 예, 그 돈은 그러면 김 여사에게 전달됐을 테니까 이제는 이제 가족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와중인데 형 이야기도 나온 거죠. 형이 당시에 특수활동비를 특수활동비를 그 형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 형 이상득 전 의원에게 줬다고 하는 이제 진술이 나온 거죠. 근데 이때 이제 그 검찰에서는 국정원이 당시 위기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런 돈을 준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 굉장히 재밌는 사건입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이 방문했을 때 괴한이 침입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에서 신고할 수밖에 없죠. 이 당시 사건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재밌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명박 전 대통령 면담이 잡혀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특사단이 면담을 하러 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비는 게 분명하죠. 그러니까 면담이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예. 나중에 이제 국정원 직원들로 드러났으니까 국정원에서는 면담이 있는 걸 알고 당시 남자들 여자 한 명으로 이루어진 3인조가 투입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트북에서 뭘 카피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뭘 놓고 갔는지 다시 돌아온 거예요.
들켰죠. 들켰는데 웃긴 거 그럼 한 사람이 망을 보든가 했어야 되는데 세 명이 다 바빴나 봐요. 방에 들어와가지고 들켰어요. 들켜가지고 진짜 웃긴 것은 여기서부터 들켰으면 맵다 도망가서 자기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중에 노트북 한 대를 들고 나갑니다. 그렇죠. 들고 나가니까 이 특사단 입장에서는 없어진 게 없으면 뭐 신고를 안 했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노트북 하나 들고 나가 도망갔잖아요. 당연히 신고를 했죠. 그 호텔에서 찾았어요. 그 국정원이면 깜짝까지 사라졌을 것 같잖아요. 19층에 숨어있다가 잡힙니다. 이 사람들이. 특수훈련을 받은 국정원 요원이라고 보기엔 굉장히 어설픈 일들이 많아서요. 물건을 훔쳤다는 점도 굉장히 문제지만. 더 웃긴 것 같습니다. 들켰다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웃기지만. 첩보기관의 입장에서 보자면 들킨 게 더 문제죠. 그렇죠. 네, 들키지 말았어야지 했으면. 더 웃긴 건 비상통로에서 발견됐거든요. 발견되니까 노트북을 주고 다시 도망가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그 세계 첩보기관 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 하나로. 정말 망신스러운 네. 일입니다. 전 세계 베스트 10에 들어갈 정도의 사건입니다. 이게 노트북 들켰는데 눈앞에서 노트북 하나 들고 도망가고 그것도 비상통로에 숨어있다가 호텔 직원한테 잡히고 잡히니까 냅다 노트북을 돌려주고 다시 도망가고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은 호텔 방문을 어떻게 열었느냐 이 침입한 흔적이 없다 그럼 카드키를 가지고 한 거 아니야 호텔이 협조한 거 아니냐 게다가 이 비상통로에서 발견됐을 때 잡혔어야 되잖아요 노트북을 주고 어떻게 도주해야 했냐 도주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국정원 별명이 걱정원이었습니다. 워낙 걱정 끼치는 일들이 많다고요. 그때 돌았던 변명이 더 웃깁니다. 바로 2층에 국정원 기관에서 쓰던 방이 있었는데 그 방에서 노트북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방 번호를 잘못 알아가지고 그 아래층에서 그걸 가져갔다 이런 식으로 해명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직원 누군가 들어오는데 그 노트북 하나를 왜 들고 도망갑니까? 아, 방 잘못 알았습니다. 해명해야 되죠.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어쨌든, 그렇게 웃긴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생각이 나서. 댓글 공작이 아무래도 치중하다 보니까 정보기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게 아닌가. 굉장히 치욕적인 예. 사건이었고, 그래서 이제 또 질타를 받다 보니, 이런 식으로 국면을 넘기려고, 당시 이제 이상득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형님이고 힘이 막강했으니까 로비를 한 게 아닌가. 당시 뭐 예산이 줄어든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까봐 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이제 있는 거죠. 예, 의심을. 이제 소환해서 추궁한다고 합니다. 자. 네, 어제 압수수색도 있었습니다. 웃긴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때 특활비가 건네졌을 줄이야.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증인으로 안봉근 전 비서관이 나왔습니다. 안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 최순실 씨가 있었다라는 진술을 했는데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재만, 안봉근, 정우성 전 비서관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이 보통 일요일 오후 3, 4시 청와대 관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업무를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때 최순실 씨가 옆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옆에 있었던 것까지는 놀랍진 않아요. 이제 놀랍지 않은데 이 상하관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문고리 3인방은 김기춘 예 막강했던 김기춘 비서실장조차 문고리 3인방을 어려워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순실 씨는 전혀 어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예. 최순실 씨는 그 문고리 3인방도 어려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는데 그냥 들락날락 왔다 갔다 했다는 거잖아요. 예, 다 예. 앉아있는데 혼자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통령한테 누군가가 참모들이 보고하고 하면 그 자리에서 참석하거나 참석하지 않거나 하는 것이지 어른들한테 얘기하는데 왔다 갔다 하지 않잖아요. 대통령이 아니어도.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그러지 말라거나 나가 있으라거나 말하지 못하였다. 예. 최순실 공화국이었다 실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재미있는 큰 사건이 있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뉴스 몇 개 못했네요. 예. 제목 한두 개 정도는
읽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예, 어떤 네. 걸로 할까요? KBS 네이버 그리고 평창 올림픽이 있는데요. 예. 예. 제목만 읽어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고대현 KBS 사장에 대한 해임 대청안이 어제 이사회에서 가결됐습니다. KBS 이사회가 6-1로 해임 대청안을 통과시켰는데요. 그래서 이제 언론노조 KBS 본부가 내일 오전 9시부터 업무에 복귀한다라고 합니다. 아, 드디어 복귀하는 거군요. 예. 자, 일각에서는 이제 정현주 사장도 이런 식으로 해임했다라고 물타기를 하는데 완전한 차이가 있죠. 뭐 정권이 찍어 누른 케이스였고 이거는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네,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안이고요. 자, KBS 사안도 일단락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네, 네이버 내부 데이터를 한국일보가 단독 입수해서 보도했는데요. 오늘 아침입니다. 메이크로 프로그램 사용 흔적은 없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하나의 IP에서 최대 11개의 아이디를 바꿔가면서 공감 추천을 한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이버의 내부 데이터를 어떻게 한국일보에 입수합니까? 네이버가 준 거죠. 예. 네이버 입장에서 이제 소위 그 프로그램이 사용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해명을 하고 싶었나 봐요. 네이버의 언론 플레이라고 봐야죠. 네. 어쨌든 그 와중에서도 IP 하나에 뭐 여러 아이디가 등장하긴 한다. 근데 프로그램은 돌아가지 않았다. 이런 네이버가 억울해서 내놓은 네. 항변이 실린 보도인 것 같습니다. 이건 수사가 들어갔을 테니까 다음에 또 추가로 나오겠죠, 실제. 다음은요? 네, 평창 동계올림픽 주간 방송사가 미국 MBC인데요. 여기에 사장이 방북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광고 수익이 1조 원대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광고 수익이 1조 원대라는 의미는 뭡니까? 네, 광고 수익 1조 원대라고 하는 건요. 광고 판매량이 이제 9억 달러, 9,500억 원을 넘어선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난번 소치 동계올림픽 때보다 더 많은 광고가 팔렸다라는 아하. 겁니다. 광고가 역대 1위다 뭐 이런 그런 얘기인가 보죠. 네. 우리 생각하고는 다르게 평창올림픽이 흥행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이야기도 잠시 후에 저희가 김준 박사 오랜만에 모셔가지고 예, 미국 셧다운 얘기와 함께 좀 다뤄보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